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가봐야지만 어디가 문제고 어디가 원인인지를 알 수 있고 어떻게 개선할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에 있고 공기가 안 좋은 곳에 주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대기공학연구과 김정훈 대기환경연구사입니다. 연구사 10년 차입니다. 저희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 분야의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건강환경연구 분야는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오염 이런 모든 매체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인간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물 환경 연구 분야는 4대 강의 수질, 우리가 먹는 물, 폐수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 환경 연구 분야는 폐기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원화시키고 에너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야입니다. 기후대기 연구 분야는 대기 환경, 미세먼지 예보, 그다음 환경 위성,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과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공장들로부터 어떤 오염물질이 나오고 그 오염물질을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저는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다는 데만 쫓아다니는 거죠. 어디가 벤젠이 높더라. 그럼 그쪽 가야 되는 거고 어디가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이더라. 왜 이 지역이 높지? 하면 그 지역에 가야 되는 겁니다. 고스트버스터즈라는 그 미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봤던 미드인데 이렇게 진공청소기 같이 생긴 물건을 가지고 유령들을 소탕하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를 맨날 잡으러 다닌단 말이죠. 생각해보니까 고스트버스터즈, 더스트버스터즈 이거 라임도 되게 잘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팀 이름을 더스트버스터즈로 하자. 맞습니다. 근데 먼지뿐만이 아니고 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을 다 잡으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처음 근무했을 때는 되게 클래식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굴뚝에 올라가서 측정만 해서 이제 이 공장 좋아 나빠 하는데 옆으로 세고 있는 것도 많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는 일들이 첨단 장비들을 활용한 첨단 환경 감시입니다. 사전 조사를 통해서 그 지역에 어떤 공장이 위치하고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다 파악하고 가고요. 하늘에서 스캐닝을 먼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아까보다 PM 농도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치료 채취 완료됐으니까요. 이제 베이스 캠프로 복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이 봉투 안에는 오염물질이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고요. 실시간으로 어떤 오염물질이 어떤 농도로 있는지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석한 결과 이제 메탄올, 그리고 톨루엔, 그리고 자일렌 이런 용매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녀석들이 많이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이동차를 가지고 그 사업장 주변까지 와서 어떤 오염물질이 여기서도 높은지 프로파일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장비는 태양을 이용하는 장비입니다. 태양빛이 장비에서 디텍팅이 되고 기둥이 만들어지는 거죠. 가상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얘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면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오염물질 놓치지 않고 측정할 수 있고 오염물질이 얼마만큼의 양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장비인데요. 정확도도 굉장히 정밀한 편입니다. 이동차에서 측정한 값이랑 비교도 좀 해주시면 어때요? 지금 여기서는 벤젠이 가장 높게. 아, 벤젠.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왔던 값이랑 배출원을 특정시켜서 어디가 문제인지를 차단하는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시를 하러 아침에 이제 조용하게 측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드론도 날리고 뭐 막 차들이 측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 동네 이제 쫙 소문이 퍼지죠. 요즘 공장에 관리하시는 분들도 다 단체 카톡방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쫙 퍼지고 나면은 톨루엔 농도가 뭐 어느 정도였다면 저녁에 다시 돌아보니까 그 절반으로 줄었더라고요. 회사에 가서 이제 아 이런 문제로 우리가 왔다라고 하시면은 우리 아닙니다. 내지는 저 옆에 회사가 더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어디서 오염물질이 나오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첨단 장비들을 활용해 가지고 진단을 해주는 거죠. 어떤 지역에서 오염물질이 높아서 이제 주민분들이 이제 데모도 하시고 하는데 이제 공장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는 법을 지키고 있고 모든 걸 만족하고 있다. 근데 뭐가 문제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가서 공장 담당자와도 만나봐야 되고 이 공장에서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판을 봐주고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지역에 벤젠이라고 굉장히 발암성이 높은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 초과하고 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때 진짜 어려웠던 게 얘를 사용하지도 않아요.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근데 벤젠이 높게 나오는 거죠. 저희도 근데 사실은 왜 나오지 굉장히 의아해했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중간 반응물로서 이 발생되고 있었던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밝혀내고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이런 회의를 하고 분석도 자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 지원해서 그 6년 만에 이 대기 환경 기준을 만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되게 뿌듯했습니다. 저는 환경 연구직이라는 직업을 굉장히 사랑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이라는 회사를 너무 사랑합니다. 지금 연구하는 게 되게 재밌는데 대부분 많은 뭐 학교나 이런 쪽에서는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연구한 결과가 바로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거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습니다. 원인은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원인은 너무 다양합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당연히 지금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고 국외 유입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국가에서 지금 열심히 대응하고 있는 것이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몇 년 만에 가장 미세먼지가 좋은 겨울 뭐 이런 일들이 매년 이렇게 갱신되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명확히 개선됐습니다. 요즘 많이 드시는 그 일회용품도 안 사용하시고 그런 플라스틱 같은 거를 만드는 곳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줄이실 수 있고 물을 아껴 쓰신다면 물을 깨끗하게 하는 데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줄이실 수 있고 모든 분야에서 다 아껴 쓰고 줄여 나간다면 개선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환경연구사도 공무원입니다. 연구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구직 공무원에 대해서 월급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몇 토봉인지에 따라서 연봉은 좀 바뀌게 되고 저희 또 장점은 다 연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강의도 이제 겸직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연구 과제들을 평가한다든지 자문한다든지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고 발표를 한다면 그런 부수적인 수입들도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 시험, 필기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야에 어떤 연구사를 찾는다라고 공고가 나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거여서 매년 뽑긴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매년 채용하고 있진 않다. 공부하면서 쌓았던 커리어, 경력, 논문, 저서, 발표 실적, 특허 이런 분야들을 가지고 서류 전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 통과된 분들을 상대로 이제 심층 면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연구사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도 대학은 일단 들어가셔야 되고 석사학위 이상을 갖추셔야 됩니다. 내 분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먼저 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같이 환경공학을 하시는 분도 있고 화학을 하시는 분도 있고 화공을 하신 분들도 있고 기계공학을 하신 분들도 있고 위성 같은 거 하시려면 또 물리학 그리고 기상학을 하신 분들도 있고 다채로우니까 하고 싶은 역량을 쭉 펼치고 계시다가 환경 분야에 관심만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일반적으로 한국사, 영어 이런 것들은 가점이 또 되기도 하고 측정 분석사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점이 됩니다. 이 모든 대기 환경, 미세먼지, 유해물질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협업, 팀업,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유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만 하면은 여기서 팀업, 코어는 다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하고, 연구 잘하고, 연구 방향도 잘 맞고 유연성까지 갖추시면 아주 퍼펙트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공장을 관리하기도 하고 환경 경영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분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지금 TV를 보십시오. 광고의 대부분이 환경 관리를 잘한다. 우리가 환경 경영을 잘하자. 화학물질을 없애자. 화학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재활용합니다. 이런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협약을 해서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같이 함께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유망하기도 하고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